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은 정말 SUV의 장점 그리고 세단의 장점 모든 걸 결합한 차량이고요. 정말 BMW만의 독특한 그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의 바로 OGT 차량입니다. 이 OGT 중에서도 정말 많이 찾으시는 30D 모델로 준비했는데요. 오늘만큼 1,000만 원 중반대로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만나보실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1,6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 스펙도 상당히 좋은데요. 2012년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97,000km, 10만km도 채 타지 않은 97,000km 주행한 단순교체로 휀다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 바로 BMW의 OGT 30D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직렬 6기통의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또 연비 효율성과 출력까지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패밀리 차량으로 쓰기에 최고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다크 그레이 색상, 네, 정말 짙은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출고가 돼서 관리하기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정말 세련된 그런 느낌의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전면부 디자인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거기에 키드니 그릴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 전방 감지 센서들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컨디션도 지금 백화현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부분을 보셨을 때 지금 휠도 그래서 남다른 휠로 들어가 있죠. 일단은 투톤 휠로 BMW 정품 휠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디자인도 너무 멋지고요. 약간의 주차기수 제어형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컨디션은 지금 약 한 6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이 레이아웃도 솔직히 좀 다를 거예요. 딱 봤을 때 SUV처럼 높으면서도 승용차다운 그런 느낌과 해치백의 이런 느낌까지 정말 모든 부분에서 모든 차량의 장점만 뽑아서 만든 게 바로 이 OGT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으로 보셨을 때 이 도어도 네,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여유롭고 럭셔리한 주행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의 베이스는 7시리즈예요. 7시리즈의 그 베이스를 가지고 만든 차량답게 뒷자리 공간 어마어마한 공간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에 휠로 보시면 뒤에 휠도 동일한 투톤 휠인데 뒤에는 스크래치가 거의 없어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에 뒤에 타이어, 네, 뒤에 타이어는 한 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OGT를 선택한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후면부 때문에 이 활용성 때문에도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트렁크 개폐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네, 뒤에 트렁크만 따로 열 수 있게 작은 짐들 넣었다 뺄 수 있게 이런 개폐 방식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확실하게 정말 넓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개폐 방식으로 약간 해치백 스타일로 이렇게 트렁크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렁크 공간감도 상당히 좋고요. 또 거기에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트렁크도 지금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사용하시기에도 상당히 편안한 모습에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까지도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조수석 쪽으로 보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 관리 상태도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확실히 관리하기도 정말 편안한 이 OGT 차량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 레이아웃 자체가 정말 딱 이 OGT 그란투리스모 차량은 장거리 주행용 여행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확실히 6기통, 네, 직렬 6기통의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 진짜 디젤인데도 상당히 부드럽고요.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도 지금 너무나 잘 된 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 당연히 밑에 쪽으로 전동 시트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시트 컨디션도 지금 상당히 좋은 정말 깔끔한 느낌의 컨디션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BMW F-Body 시리즈에서는 세단에는 이게 안 들어가요. 근데 이 SUV만 들어가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도 SUV에만 들어가는 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위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인슬라이드 방식으로 정말 멋지게 잘 열리는 모습에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뒤에 끝까지 들어가거든요.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잘 열리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와이드한 사이즈의 내비게이션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 안쪽으로는 순정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한 화질로 지금 지지선까지 연동되는 모습에 전 후방 감지 센서도 같이 작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네, 이런 부분들 GT에서 뭔가 다른 남다른 부분이죠. 이런 수납 공간들까지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듀얼의 프로토 에어컨, 네, 다른 풍향 쓰기까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열선 시트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기어 노브 왼쪽으로는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의 아이드라이브 주거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 핸들 오른쪽으로 는 이렇게 오디오 버튼들,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 건데 97,993km, 네, 딱 10만 km 넘지 않은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7시리즈 베이스로 나온 이 GT 차량의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그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7시리즈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지금 시트 포지션 자체가 약간 뒤로 좀 눕혀 있거든요. 정말 뭔가 자야만 할 것 같아요. 누워서 잠들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뒷자리 시트 컨디션들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 뒤에서도 이렇게 열선 시트가 모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 좌석이 열선 시트까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일단은 가족을 위하는 차량, 네, 좀 세단과 이 SUV 중간에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이 딱일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장점들을 쏙쏙 뽑아 만든 이 OGT 차량, 이제 앞으로 나가서 바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총평이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반적인 4기통과는 또 다른 느낌, 확실히 직렬 6기통의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워풀한 출력과 정숙함까지 모든 걸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20D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휠부터 해가지고 정말 주행해보시면 주행감 자체가 다른 차량일 겁니다. 네,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 건데요. 2012년 11월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97,000km, 네, 10만 km도 채 넘지 않았고요. 거기에 단순 교체로 이 휀다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의 특별한 라인업 GT30D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차량의 저희 요청할 때 판매 금액은 1,650만원입니다. 네, 원래 2,000만원이 넘어갔던 그런 시세에서 이제는 1,000만원 중반대로 이렇게 주행거리까지, 그리고 30D의 차량, 이 6기통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차량을 만나볼 수가 있는 기회인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상단의 대표분들이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정대리가 주작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거나 아래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